안녕하세요, 바이디 여러분. 박은혜입니다. 다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 설에도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제가 또 오늘 보시는 것처럼 ASMR 마이크를 들고서 요리를 할 건데요. 굉장히 좋은 마이크입니다. 제가 오늘 할 요리는요? 떡국하고 산적을 만들 건데, 제가 요리 솜씨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가지고 좀 걱정이 앞서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떡부터 한번 불리겠습니다. 아니 벌칙 살벌한 거 아닌 노래한 소절 부르기 공기 반심 소리 심 하나만 해 잘해줬다 못했다 하지 말고 그냥 크게 말하고 벌칙 다 하고 갈까요? 예. 이러고 칼질 할게요. 원래 이래도 맵나요? 안경 끼를 잘했네요. 흰자 노른자 분리한 다음에 소금 플러스 밑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흰자 노른자 어떻게 분리해요? 까면 같이 나오잖아요. 걸렸어요? 하나만의 챌린지. 예. 화가 많이 났는데
진짜 신기하게 찾아오세요. 뜯을 때도 조심스럽게 뜯자. 이쯤 되면 이제 힘들어. 속은 속은 말하기 이런 거. 중간에 조금 달달한 맛 있어야 돼. 아, 부러졌어요. 야, 잘해준대요? 아니, 진짜 잘했어. 벌칙 좋아요. 이런 과학 실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떡국을 다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얼추 느낀다. 잘 나왔어? 소금간 안에 또 아, 사골곰탕. 진짜 괜찮아요. 다 발라 올라오는데 딱 요만큼만. 설날 음식 떡국하고 산다.
네, 이렇게 제가 만든 떡국과 제가 만든 산적 하나와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산적이 함께 있습니다. 설날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예, 일단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서 또 네, 소소한 얘기도 나누고 해보죠. 국물부터 한번. 아, 잘 만들었는데요? 맛있어요. 만두도 한번.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물론 과정이 좀 순탄치는 않았지만 진짜 많이 후라이다. 또 우리 바이디 여러분들이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많이 실망해줄 수 있겠지만 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는 모두 잘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요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떡국에 만두가 없었으면 산적인데 저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떡국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산적으로 이기시오. 산적 이렇게 혼자 먹으니까 적적하네요. 그 LA 갈비 먹잖아요. 그 LA 갈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LA 갈비랑 밥만 많이 먹는 편인 것 같고 저희 집은 문어를 초장에다 해서 먹어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고요. 산적도 굉장히 좋아해요. 산적하나. 명절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족끼리 밥 먹고 좀 쉬다가 이제 가족들 만나러 안산을 갔다가 가족끼리 저녁 먹고 사촌 형들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시골을 가는 날이면 충북 괴산으로 갑니다. 충북 괴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나는 것 같아요. 네, 또 바이디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저는 TV를 그때 틀면 명절 이벤트, 명절 특집으로 굉장히 많은 재미난 다양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가기도 하고요. 근데 또 무엇보다도 가족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런 게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근황은 저도 이제 바이비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곡들과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후딱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제 체감상으로는 그때 활동을 하면서도 거의 한 세 달 지난 것 같은 느낌? 무슨 뜻이지? 어쨌든 네, 활동을 실제로 한 기간이 한 2, 3주 남짓이었지만 네, 그 당시에 저한테 체감은 막 두 달쯤 되는 뭐 되게 새로운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경험이기도 하고 자극이기도 하고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또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 방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요. 음악 방송이 끝나고 팬분들이랑도 같이 시간 보냈던 것도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한 게 많아서 저도 되돌아볼 때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되게 형식적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바이디 여러분들이랑 뭔가 형식적이지 않은 뭔가 그런 케미를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저의 모습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좀 더 다채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뭔가 목표를 딱히 두지 않았거든요. 그냥 날짜만 변했을 뿐이지 사실 뭔가 새해라고 해서 다짐을 하는 게 뭔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서 크게 정하지 않곤 했는데 올해는 뭔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뭔가 인간 방해담으로서도 또 바이디 여러분들이 아껴주시는 아티스트의 방해담으로서도 뭔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 좀 배우고 도전하고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항상 맨날 저는 중고등학생 때의 기억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맞아, 나 면허 따도 되는 나이지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를 객관화해서 볼 때, 자기 객관화를 할 때 좀 더 제 나이에 맞게끔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기준을 재정비하는 그런 타임일 것 같아요. GF의 약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굿프렌드라는 약자인데 항상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삶에 있어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 곳, 사람들, 단체,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다들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산적도 하나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니 튀김 스타일리트세요? 튀김옷을 이렇게 야무지게 입혀주시면은 와우. 근데 저는 사실 재킷도 좋아요. 사실 큰 이유는 없고 사실 고기 맛살, 고기 맛살은 좀 신선하잖아요. 바이디 여러분들도 뭔가 야식이 됐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됐든 그런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저희끼리 잘 조합을 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러분들 설날 정말 잘 보내시고 네, 행복한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먹고 많이 건강해지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